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조금 꾸물꾸물하면서 햇빛이 살짝살짝 비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지났습니다. 지금 1시쯤 됐는데 이제 밥을 먹고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재료가 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평이 한번더 나갔다 와야 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걸로 마무리해야 될지 차분하게 오늘 고민하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시간도 잘 가고 내일이나 모레쯤 일을 시작할 것 같은데 연락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작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숟가락이 장난 아니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와서 이제 커피를 한잔 했고 했나? 했습니다. 깔끔하게 비웠군요. 커피를 한잔하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한 실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송하트가 주말에 설치를 갈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 작업이 금요일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독수리 작업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SOS를 쳐보도록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전시할 곳그 학예사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해보고 거기 매달 수 있는지 아니면 좌대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숟가락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 오늘 대신 할인마트에서 숟가락이 들어온다고 어제 일하시는 여자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마무리하다가 나중에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약간 9도인데도 약간 쌀쌀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눈올것 같기도 하고 하늘이 꺼뭇꺼뭇한 게 일단 아침에 화레일을 한번 틀었습니다. 냉기만 없으면 그래도 일하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일단 작업을 시작하면 추운 줄 모릅니다. 꼭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으니까요. 그냥 뭐 요즘 유행하는 일회용 마스크, 검은색, 흰색 이런 거, 아니면 면 마스크, 얼굴 다 가리는 마스크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정부가 인증한 네, 숟가락을 사왔습니다. 네. 또 통도 또 소주통이네. 소주 박스에 넣어주셨네. 네. 되게 많이 샀습니다. 14만 7천원. 7천원. 이거 10개. 그 다음에 뒤집개 8개인가? 8개. 그 다음에 숟가락 이거. 10개짜리 8개. 재료를 사왔으니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문신 선생님입니다. 네. 이거 잡지에서 찢어놨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붙여놔야 될것 같습니다.
정신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꿈을 많이 키웠죠. 네. 마사님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조각가죠. 정말 열정이 넘치신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노예처럼 작업하고 보통 사람처럼 살며 신과 같이 작업해라. 네,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숟가락 모양이 좀 다릅니다. 먼저 산 요게 라인이 좀 더 예쁜데 이번에 새로 온 스타일은 약간 모던합니다. 주 수입 중국인데 부산에서 수입을 하고 이거는 라인이 좀 더 예쁩니다. 아 이런 스타일 좋은데 일단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블도 난장판입니다. 지금 너무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여기가 반질반질합니다. 저쪽은 되게 녹이 쓸었는데 이쪽은 되게 얼마나 작업을 많이 했으면 반질반질합니다.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느낌 기분 좋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거의 뭐 반질반질입니다. 그라인더 지금 두 개를 놓고 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갈거 있으면 녹색날로 갈고 그 다음에 자를 게 있으면 여기서 도시 그라인더로 절단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10시 33분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계속 작업하면 마을 사람들이 실을 주무시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열심히 더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가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다 됐네. 어제 작업하는데 갑자기 막 헛걸을 본 듯한 느낌 들어가지고 막 확 뒤로 지나가는 듯한 느낌 들어가지고 어제 조금 닭살이 느껴졌습니다. 예. 와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혼자서 막 아무렇지 않게 작업했는데 다행히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서 그냥 잘못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자기 이상한 싸늘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할머니 제사가 다가와서 그런지 조금 마음이 쓰였는가 봅니다.